쟤 되게 까불지. 재빈이 너도 근데 좀 한 까불 했었잖아. 요새 조금 덜 하더라. 사실 신경 변화가 일어났어? 아니 그 5학년 되니까요. 제가 희망 사다리 수요일마다 수학을 하거든요. 선생님께서 수학 교과서를 세 권이나 영어책을 한 권 놓으셨어요. 그래서 머리가 터질 뻔했어요. 다행히 잘 붙어있다. 안 터졌다. 네 맞아요. 안 터졌어요. 시작! Animal Race. Animal Race. 너도 한번 이렇게 할까? Animal 한번 써볼까요? A-N-I-M-O-A-L. Okay. Animal Race. Okay. Animal Race. Okay. Animal 잘 썼고요. 계속해서 12 animals. Animals are running. 12 animals are running. 12 animals are running. Okay. 12G라고 알아요? 네. 그렇지. 그게 뭐지? 그거 띠요. 띠죠. 띠가 몇 개 있어요? 12가지요. 12개 있죠. 첫 번째 띠는? 그 쥐띠요. 마지막 띠는? 돼지띠요. 그렇죠. 재빈이는? 저요? 저 용띠요. 용띠야? 네. 용띠 다음 띠요? 용 다음은? 아, 그 여섯 번째로 들어온 애는 누구였지? 죄송합니다. 아 죄송할 것까지도. 네? 토끼 띠 아닌가? 아 토끼. 용띠 전에는 뭐예요? 그건 제가 알아요. 용띠 전에는요. 돼지는 마지막이고. 보통 모르고 시키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쥐. 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였지? 아 그럼 모르겠으면 오늘 알게 될 겁니다. 맞아요. 자, 그래서 투아브란 대답 듣고 싶으면 우리말로 뭐라고 물어요? 몇 마리의 동물들을 달리는 중이니? 오케이, 몇 마리의 동물들이 달리는 중이니가 될 테니까 얘를 영어로 표현하면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오케이, 한번 해볼까요?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아, 지금 한글로 설정이 되어 있군요. 언니. 했어요? How many animals? 언니. Animals are. 아, 이거 바꿔놓고요. 아, 이거 바꾸면 되는구나. 오케이. 그래서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How many animals are running? 했더니. 12 animals are running. 12 animals are running. 12 animals are running. 오케이, 러닝은 몇 가지 뜻? 두 가지 뜻. 뭐하고 뭐? 달리는 중인, 달리는 것. 지금은? 달리는 중인. 오케이, 그러면 달리는 중인은 무슨 시야? 어떤 시야? 어떤 시죠? 러닝맨, 어떤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달리는 사람들. 어떤 시 앞에 뭐가 보여? 하다시, 아니 이름 비동사예요. 비동사. 그래서 달리는 중인이 달리는 중이다를 만드는 도움을 주고 있죠. 그래서? Who comes first? Who comes first? Who comes first? 1등 누구니? 라고 묻고 있으니까 당연히 대답은 알고 있는 대로 대답해 볼까요? The mouse comes first. The mouse comes first. The mouse comes first. 자, 마우스란 단어는 좀 특이한 점이 있죠. 한 마리면 뭐라 그래요? A mouse. 어, 마우스라고 그러고. 두 마리 이상이면 뭐라 그래요? 미키. 아, 미키 마우스라고 그래요? 미키 마우스 배웠는데. 선생님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네, 저 가르쳐 주죠. 아니야. 지금쯤이면 까먹을 때가 됐으니까 선생님 또 얘기하는 거고 선생님이 똑같은 설명 몇 번까지 해준다? 7번. 8번까지 해준다 했습니다. 어, 뭐였지? 이 앱으로 시작했는데? 생쥐들 이라든지 가진 말. 그쵸?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생쥐들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안 돼요. 안 돼? 어, 그래. 어, 깜짝이야. 때리는 줄 알았네, 쌤. 뭐다? 마이스. 마이스. 기억났습니까? 아, 났어. 오케이, 이제 세 번째 설명해줬으니까 앞으로 다섯 번 남았어요. 마우스, 마이스. 자, 이런 거는 머리가 기억하는 거죠? 마우스가 마이스 된다는 거. 응. 아니요, 입이 기억하는 거거든요. 왜요? 머리가 기억하시죠?
머리 기억 마우스 마이스. 마우스 마이스. 마우스 마이스. 생기생기들. 생기생기들. 오케이, 다음 질문은 Who comes second? 그렇죠. 누가 2등 오는 건지 궁금하니까 물어보는다. Who comes second? Who comes second? Who comes second? 자, second도 조심해야 될 점이 있죠. 아, 맞아요. 어, 무슨 뜻도 있고 두 번째. 두 번째라는 뜻도 있고 또 초. 그렇죠. 1초, 2초. 됐습니까? 그러니까 two second 하면 틀렸어요. 맞아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second에 S를 맞아요. 와우! 너무 뻑뻑했다. 근데 어떤 마보들은 아이고 세컨드 선생님 이상하셨네. N 뜻을. 너무 잘난 척 하는 것도 필요하죠. 잘났으면 잘난 척해요. 그래. 잘났거든. 이번은 이거를 이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 애들도 있는데 그렇진 않죠? 제비는? 왜 이 두 번째를 생각해요? 세컨드 두 번째라는 뜻만 알고 있으니까 2초인데 그치? 이 두 번째들 이러고 있다니까. 이게 말이 이상한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그러고는 이게 뭐지 막 고민한다니까. 조심해 지연아. 아 아니야. 자 여기 답을 알고 있나요? 네. 이 Who comes second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나요? 네. 알고 있어요? 네. 해볼까요? 더 지 다음에 지 모르네요. 네. 뭐 알아주세요. 네. The cow comes second. The cow comes second. 맞아. The cow comes second. 됐습니까? 네. 소가 부지런 이런 얘기가 있잖아. 이거 동화 안 읽어봤어? 읽어봤어요. 그거잖아. 소가 막 부지런히 가가지고 1등으로 가고 있는데 누가 약삭 빠르게? 마우스. 어, 생쥐가 약삭 빠르게 소 등에 타고 있다가 펄쩍 뛰어내려가고 지가 1등 먹어버리잖아. 와, 양치겁네. 됐습니까? 오케이. 어, 나빴대. 자, 그 다음 계속해서 몇 등 오는 친구 물어본다? 3등 오는 친구 물어보죠. 3등. 그래서 Who comes third? Who comes third? Third의 뜻은? 세 번째이고 그냥 3은? Three. Three는 어떻게 쓰고? T-H-R-E-E. 그렇죠. Three가 third 되고요. 됐습니까? 네. 오케이. 여기에 대한 답은 알고 있나요? 아니요. 몰라요. 네. 아이고 자축 인묘 이거 못 들어봤어요? 아 학교에서 배웠다. 자 생명이. 자가 생쥐고요. 축이 소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인이네요. 인. 사람이. 인. 사람이 생. 아 사람띠도 있어? 너 무슨 띠야? 나 사람띠야. 사람띠도 있구나. 자 3등은 아, 바로 무시무시한 타이거. The tiger comes third. The tiger comes third. The tiger comes third. 됐습니까? 자, 이래서 몇 등까지 결정났습니까? 3등까지 됐습니다. 3등까지 4등이... 결정났죠. 4등이... 그러면 몇 마리가 여전히 뛰고 있나요? 9마리요. 그렇죠. 그래서 몇 마리가 여전이란 말이 이번엔 들어가죠. 몇 마리의 동물이 여전히 달리는 중이니를 영어로 한 뭐였더라? 몇 마리요? 어, 몇 마리의 동물들이 여전히 달리고 있는 중이니?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그렇지.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Nine animals are still running. Nine animals are still running. Nine animals are still running. 오케이. 지원아, 형은 재빈이 형은 지금 틀린 것도 하나도 없이 다 맞췄어 쓰기에서. 너 언제 이렇게 어, 그래도 뭐 많이 늘었지, 그치? 언제 그럴까? 이거 여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몇 등 물어볼 차례야? 몇 등이냐? 4등이요. 그렇죠. 4등 누군지 알아요? 저 볼까요? 일단 묻습니다. Who comes first? Who comes first? Who comes first? First는 쉽다 그치? 네. 4가 뭔지 생각하기가 쉽죠? 네. 4는 뭐예요? 4. 4죠. 여기에서 TH만 때문에죠. 제가 네, 물어봤더니 바로 호랑이 다음으로 올 만한 녀석이 누굴 것 같아? 추측! 추측! 어. 아 누가 거기 뭐 에이 이건 추측이 아니지. 이건 치팅이지 컨닝이지. 네 번째로 올 만큼 빠른 녀석 누굴까? 아니 이걸 몰라가지고 모르겠다. 네 바로 The rabbit comes forth. The rabbit comes forth. The rabbit comes forth. 됐습니까? 자 이제 몇 등 물어볼 차례? 5등. 5등 물어볼 차례죠. 그러니까 영어로 Who comes fifth? Who comes fifth? Who comes fifth?
fifth는 좀 조심해야 돼, 그렇지? 5는 뭐다? five. with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했어. 근데 with 해봐, with. with 해봐, with. 이번에는 put 해봐, put.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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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게 편해? 그래서 얘를 v 소리 내는 방법이나 f 소리 내는 방법이나 입술 윗입 아니 뭐야 윗입술이 아랫입술 스치는 방법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더 편한 쪽으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맞아요. 저 쓰기 할 때 틀릴 뻔했어. 그렇죠. 자 5등 올만한 애 누가 있을 것 같아? 자 바로 제가 제 그렇죠. 바로 네가 오는 거지. 용. 됐습니까? 등장. The dragon comes fifth. The dragon comes fifth. The dragon comes fifth. 용띠. 띠. 나? 안 가르쳐줘. 나 똥띠. The dragon comes fifth.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몇 등 물어볼 차례야? 6등이요. 6등 물어보는 문제? 제가 6등은 제가 알아요. 어. Who comes sixth? Who comes sixth? Who comes sixth? 오케이, 너보다 한 살 어린 동생들이 무슨 띠인지만 알면 되죠. 맞아요. 누구예요? 그래서? 네, 누구냐고요? 네. 그래서 개요. 그래서? 강아지요. 그래서? 강아지요. 어, 개띠입니까? 바로 밑에? 아, 개띠는 이게 11이고요. 6이요. 어, 이거 나 기억났어. 스네이크, 뱀이에요. 그래, 네 바로 1년 후배들 뱀띠잖아, 이놈 시키야. 나! 저도 그래서? 뱀띠예요. 그래서? The snake comes sixth. The snake comes sixth. The snake comes sixth. 그래서 재빈이는 몇 학년이고? 5학년. 이고 그 다음에 저 철부지는? 철부지는 4학년. 4학년. 그러니까 The snake comes sixth. 네가 좀 더 이렇게 좀 집중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쓰기 시험 칠 때도 안 뺏겨 쓰고 또 안 틀리고 이러면 내가 어 드디어 더 이상 W를 Y라고 안 하고 어? 그치? D를 어. I를 L이라 아 평생 그러면 계속 너 이제 나중에 회사 취직에서도 W를 Y라고 할 거야? 네네 I를 와 너 돈 되게 많이 벌겠다 되게 좋은데 취직하겠다 근데 I를 L이라는 거야? 어 I를 자꾸 L이라고 그러고 L을 I라고 그러고 W를 Y라고 그러고 D를 D라고 좀 많이 벌게요 그 화이팅 너 나중에 너 진짜 너 이 상태로 계속 너 어른 돼서도 계속 W를 Y 하고 헷갈려야 되고 그 당시로 취직해갖고 나한테 놀러 와야 돼. 알겠지? 오. 아 선생님 근데 좀 아니야 안 죽었을까 걱정하지 마. 소고기 사줘 그때. 됐습니까? 네. 자 그다음 몇 등 물어볼 차례. 7등이요. 7등 물어보기 전에 여기까지 몇 등까지 정해졌어? 6등까지. 6등까지 정해졌으니까 여기 보니까 새 등수 하고 나서. 다른 얘기 하나 하고 새 등수하고 나서 하고 하니까 다음은 또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그렇죠 그래서 몇 마리가 여전히 뛰고 있는 중입니까? 라는 질문은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했더니 대답이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six animals are still running 자 이제 몇 등 물어볼 차례 7등 7등 누군지 알아요? 피그 아 아니야 그게 마지막이라 자, 수축 이런 거를 볼게요. 자. 지환이 네 밑에 1년 후배 무슨 띠야? 하하이. 아, 쳤다, 뱀띠. 아, 뱀띠다? 와? 아니, 내 그거. 말띠? 호랑이띠. 니가 뱀띠잖아, 이 녀석아. 말? 어? 말? 오, 그래서. Who 자, comes seventh? Who comes seventh? 했더니. Who comes seventh? 대답이. The horse comes seven. The horse comes seven. 그래서 지금 몇 학년이 무슨 띠다? 3학년. 3학년이 말띠죠. The horse comes seventh. 됐습니까? 자, 그러면 2학년 무슨 띠인지 이제 2학년 제가 알아요. 알아? 네, 네, 자, 그래서 자, 어, 질문은? Who comes eighth? Who comes eighth? Who comes eighth? 물어봤더니? The sheep comes eighth. The sheep comes eighth. The sheep comes eight. 그렇죠. 2학년은 그래서 양띠죠. 됐습니까? 자, 이제 1학년이 무슨 띠인지 보러 갈까요? 아, 저 1학년. 오케이. 그래서 Who comes ninth? Who comes ninth? Who comes ninth? 그래서 1학년은 무슨 띠다? The monkey comes ninth. The monkey comes 어, 피그 맞네. 그렇지? 지현아, 피그 맞아? 어,
The monkey comes ninth. 맞겠냐? 아, 몽키가 열 번째가 아니구나. 오케이, 자 9등까지 가렸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3회 배수지? 네. 배수 알지? 네, 배웠어요. 곱셈하면 나오는 거. 벌써 배웠습니다. 어우, 배운 사람이네. 3, 3은 9.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몇 마리 뛰고 있지? 네, 3마리가 더 뛰고 3마리 뛰고 있으니까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many animals are still running? 오케이, 애초에 시작할 때 12 animals are running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9등까지 가렸으면 오케이. 그래서 그래서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Three animals are still running. 이제 몇 등 확인할 차례? 10등이죠. 10등. 10등. 이제 유치원생이다, 이제. 응, 그렇죠? 유치원생. 초등학교 지금 7살짜리들. 그렇죠? 아, 8살짜리 미안. 아, 잠깐. 7살짜리들. 네. 그래서 Who comes 10? Who comes 10? Who comes 10? 했더니 대답이 11은 강아지, 마지막은 돼지야. 안 나온 게 뭐가 있을까? 응, 안 나온 게 누가 있지? 뭐구나, 아직 말, 아니, 쥐, 소, 소, 호랑이, 호랑이, 토끼, 토끼, 요, 요. 토끼랑 뱀, 뱀, 뱀 밑에, 뱀 밑에 니 뭐냐? 말, 말. 알 밑에 양. 양 그리고 뭐야 또 어 뭐였지? 영담의 우끼끼 원숭이 우끼끼 원숭이 또 뭐 있냐요 하고 강아지 돼지 나왔어 어 그럼 안 나온 거 안 나온 게 없어요 딱 하나 있네 뭔데요? 바로 재미요 The chicken comes 10 The chicken comes 10 제일 맛있는 거는 The chicken comes 10 그니까 닭띠가 있어도 닭띠 닭띠야 The chicken comes 10th 자 이제 몇 등 물어볼 차례 11등 그래서 질문은 Who comes 11th? Who comes 11th? 강아지 Who comes 11th? 라고 물어봤더니 그래서 바로 The dog comes 11th The dog comes 11th The dog comes 11th 오케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은 몇 등이기도 하고 12 그렇죠. 12이기도 하고 12마리가 뛰었으니까 마지막이기도 하죠. 맞습니까? 아. 그래서 Who comes last? Who comes last? Who comes last? 또는 12등이니까 Who comes? Who comes? comes 몇 마리가 뛰었으니까 12 예, 12마리 뛰었으니까 마지막은 몇 등? 12 자, 12는 이거죠. 근데 아까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게 누구가 있었더라? 4리요 4였어요? 난 5인 줄 알았는데 5는 5고 다섯 번째가 뭐였어? 5였죠 12도 똑같습니다 12가 12인데 12번째 할 때 뭐라 그런다? 12 됐습니까? 12번째 12 마지막 last 어, 다행이다 last로 안 나왔을 텐데 그래서 The pig comes last. Pig comes last. The pig comes last. 오케이. 그래서 쓰기 시험에 틀린 거 하나도 없습니다. Perfect. 지현아, 지현아, 재민이 형 틀린 거 하나도 없어. 야, 내가 너보다 더 많이 적었어. 그래. 얼마 많이 적었는데. 29개 문장을 적었어. 오케이. 야, 너 뜻은 왜 안 쓰냐? 저요? 어. 아하, 이런다.